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 에어에서 뚝딱거린 재윤입니다. 뚝딱거려서 죄송합니다. 기가윤이 여기서도 뚝딱거리네. 기가윤이 착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타지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또 제 전용 공간에서 브이앱을 하니까 또 색다르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판타지. 좀 너무 웃겼나? 처음부터? 기가윤이를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가윤이입니다. 아, 오늘 또 온에어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브이앱을 통해서 제가 어제 또 유니버스에 홈에어로 오늘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판타지 뭐 했나요? AI 이거 했다고요? 저 AI 아니에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재윤이라고요. 오늘은 정장을 제가 입었습니다. V앱 룩으로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비비큐 시키려다 경쟁사 BHC 시켰음을 고백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유니까요.
오마이, 가까이 오지 마. 신멋이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그쵸, V앱 룩은 회색 후드티가 짱인데, 그쵸, 회색 후드티가 짱이긴 한데, 후드티를 언제 좀 요즘 노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아기타지와 그다음에 많은 대중분들과 또 이제 저를 새로 접하신 분들께 새로운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면 어떨까? 장난이고요. 오늘 스케줄을 정장입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왔어요. 판타지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맨날 침대에서 하니까는 이게 막 얼굴도 물론 얼굴은 가까이서 볼 수는 있는데 그냥 판타지들 정장 입으면 좋아하잖아요. 판타지 위해서. 그래서 판타지 위해서 한번 뚝딱도 대봤어요. 사실 판타지 연기예요, 연기. 뚝딱된 거 연기예요, 연기. 저안 뚝딱대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데요. 맞아요. 맨날 침대에 있어가지고. 맨날 침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누워있는 사람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워있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춥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지? 날씨가 되게 쌀쌀해졌어요. 재은아 따숩게 입어. 어우, 너무 따숩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 판타지도 진짜 따숩게 입고 다녀야 돼요. 오늘 저 뭐지? 패딩 입었는데도 추워가지고. 아, 혼났습니다, 정말. 패딩 입었는데도 춥고, 목도리를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좀 쌉쌀했어요. 왜 이렇게 되게 추워지지? 이제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은 안 오고 추위만 계속 유지가 되네.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구만. 강원도인데, 패딩 필요 없어. 강원도인데 패딩 소용없어. 진짜요? 패딩 진짜 그런가? 아, 근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서울도 좀 추운데. 아, 원래 봄이 되기 직전이 제일 춥긴 하죠.
꽃샘추위, 맞아요.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오늘 눈 오길 바랬는데 분명히 아까 낮에 눈을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30초? 그 정도 눈이 왔었는데 그래서 전 눈 올 줄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딱 멈췄더라고요. 맞죠? 눈 조금 내렸죠? 맞아요. 아까 눈 잠깐 왔어요. 맞아, 맞아. 눈 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전 눈 오면 좋던데. 눈 오면 세상이 환해져요, 여러분. 하얗게. 잠깐 아까 긴장을 했더니 복 뒤에가 보면 긴장이 되지? 왜 그런 걸까? 네. 좀 긴장 말고요. 긴장 아닌 긴장인데 긴장 판타지도 긴장됐나? 판타지도 긴장됐어요? 판타지도 긴장됐어요? 에? 진짜? 폰케이스요? 아닌데요, 폰케이스 저번에 그건데요? 우리 콘서트 MD요. 콘서트인데요.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같나? 고등학생? 고등학생? 여기 명찰만 했으면 되겠다. 여기. 명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재은입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재은입니다. 무슨 고등학교예요?
저 세꾸고요. 아, 세꾸고구나. 거기 애들 되게 막 크지 않나? 아, 뭐, 잘 모르겠네요. 저희 뭐, 저희끼리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사원? 신입사원이었죠. 5년 전에, 6년 전에. 교생쌤. 교생 선생님 같아. 고등학생 PT쌤 같은데? 팀장님. 신랑 같고, 이사원 같고, 경호원 같고. 뭐야. 정장 하나 입었는데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게좀 많이 보이나 봐요, 여러분. 정장 하나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나 보다. 판타지가. 회사원 인턴 맞아요. 그 인성용이야. 안 그래도 그 운동 그 PT 해달라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형 운동을 알려줘야 돼요. 인성이 형 운동하려 달라 그래가지고 조만간 운동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운동 알려달라고 한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보려고요. 그 인성용이 맨날 얘기하는 특전사 세트를 잘 수행하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게 잘돼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무게를 올려보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특수부대찌개 세트? 특수부대찌개 세트가 뭐예요? 특수부대찌개 세트가 뭐야? 말안 해도 인성이 형
드립이겠지? 뭔지 알겠어. 판타지 내일 뭐해요? 내일 다들 뭐 하실려나? 판타지 내일 뭐 하시나요? 알바 인성이 형 운동 세게 해달라고요? 그쵸, 먹는 것까지 운동이긴 하죠. 학교 가시고 출근하시고 결혼하시고 어? 결혼? 내일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다니. 줄일게요. 판타지 귀여워.
뒤통수에 위가 보이네.
그냥 보컬 할게요. 반타시. 그냥 보컬 하면 안 돼요? 그냥 보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금? 해금을 좋아하시구나, 판타지. 안 된다. 여러분, 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래 못 있다 가서 너무 죄송해요. 알겠죠? 다시들 오랜만에 정장이니까 이거 캡처 또 해야지. 또 저는 최대한 이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 갈게요. 갈게요, 판타지.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갈게요. 빠이. 안녕. 갈게요. 갈게요. 진짜 갈게요. 안녕.